자, 우리 오랜만에 사실 복당 가셔가지고 당원 된지 얼마 안 돼요. 네. 초보 당원, 네. 초짜 당원 민영배 의원 모시겠습니다. 잘 공감이 안 되네. 그렇죠? 원래 이렇게 이럴 때는 귀엽다 그러더라고. 아니, 우리 대표님은 귀여워요. 저 못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잘생겼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인데. 자, 오늘 뭐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되긴 했는데 우리 민영배 의원께서는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광주 지역의 초선 국회의원이시고 사실은 저하고 기초단체장을 같은 시기에 우리 8년 같이 했죠? 네. 예, 8년 같이 했고 예. 예, 경기도에 이재명이 있다면 그 광주에는 민영배 이렇게 얘기했었죠. 서울에는 노원의 김성환 이렇게 얘기 보통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서로 교류도 많이 하고 좋은 정책들 또는 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서로 많이 나누고 했었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오늘 그 말씀을 하시겠대요. 소고기는 호남에서의 당 혁신 방향 이렇게 써왔는데 너무 거창하긴 한데 이게 진짜 맞아요? 이런 거 써와도 아무 소용 없다고 그러던데요. 아니 뭐 마음대로 하세요. 다 그냥 네, 말씀하세요. 대표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 아니 우리는 사실 잘 모르죠. 방향은 대충 감은 잡지만 구체적인 방법들은 잘 모르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본거지 저희가 텃밭이라는 표현하지 말자. 죽비 회초리 같은 곳이 호남인데 그 호남의 중심 광주에서 국회의원 활동 정치활동 하시니까 뭐 민주당이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런 말씀 한번 해봐 주시죠. 고민도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 그러기 전에요. 저는 성남에서 하는 걸 배우려고 애를 썼고 그냥 성남시장 하시던 이재명 시장님은 아 그런 사람이 있다더라 그런 정도였을 거예요. 뭐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약간 뭐 섭섭한 감정을 표출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분명한 건 그때부터 호흡은 맞았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복당이라 그랬었으니까 당에 제가 복귀해서 당원 번호가 저 뒤로 쭉 밀렸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근데 하여튼 복당 할 수 있도록 대표님이 결단을 내리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고맙습니다. 네. 그건 아니고요. 누가 동의하는 일이었죠. 네. 네. 제가 여러분들 복당해야 된다고 계속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너무 늦으셨어요. 근데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당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있었거든요. 일부에서 이제 어떤 분들이 뭐 탈당한 게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저는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했던 탈당 행위는 아니 당을 위해서도 입법활동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 축소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했던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를 놓고 무슨 위장탈당이니 꼼수탈당이니 하는 건 그냥 정치 공세인 거예요. 다만 이제 당에서 이것이 혹시 당이나 이 입법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의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봐서 좀 뒤로 미룬 거죠. 대표님이 그거를 잘 알고 계셔가지고 그 당대표 나오셨을 때부터 그러셨잖아요. 당하고 뭔가 하여튼 당의 요청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오해를 좀 받으셨어요. 오늘 제가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려야겠는데. 야, 짧게 하세요. 요약 요약. 네. 하여튼 지금 하고 있는 국힘에서 하고 있는 그 탈당 같은 이상한 거 말고 제가 했던 건 입법 과정이었다. 그리고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했었던 일이다.
예. 다 알죠? 예. 그, 거기까지만 하면. 잘 하셨어요. 예.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언제나, 정치의 근본은, 개인적 삶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다루는 거잖아요. 공동체를 위해서 누군가 특별한 희생을 당해서도 안 되고, 또 특별한 희생을 당할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 정상적인 공동체가 된다. 그래서 언제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이런 얘기를 하죠.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게 하는 게 전 정치의 가장 기본이다. 근데 뭐 멋있는 말 많긴 한데 제가 다 못 외워가지고요. 네, 그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그 말씀 잘못하시면 네. 저한테 뭔가 특혜를 줄 것 같다고 그렇게 왜곡하지 않을까요? 아니, 뭐 복당하시고 우리가 또 아니, 복당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고 복당한 다음에 뭔가 혜택을 주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오해를 하면 이미 우리 국민들께서 같아요. 많이 주고 계시잖아요. 네. 예, 사실은 예, 여러분들 덕에 뭐 그냥 후원금도 순식간에 다 차고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요 오늘 이 라이브 하잖아요 지금 이 라방인데 이 민영배 TV의 회원도 엄청 늘었고 아 지금 현재 저 제 그 라이브 방송에는 동시 접속자가 7,500명이신데 우리 이러면... 여기 보시는 분들은 민영배 TV 구독 좀 해주세요. 우와 얼른 한 20%만 이쪽으로 좀 옮겨가주세요. 아, 20% 더 갈 겁니다. 더 갈까요? 네. 여기 나오면 몇천 명 늘어난다. 만 명 정도는 보장합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4만 7천인데 지금. 네. 오늘 끝나고 나가면 5만 7천이 돼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아, 끝나고 나가면 조금 그게 시간이 필요하지. 아, 그럼 노골적으로 네.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 원래 이재명 TV 구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20%만 이쪽에 동시 구독 좀 해주세요. 네. 예, 보상 다 받았습니다. 됐습니다. 네. 예. 네. 더 뭐 내놓으라겠다. 큰일 날 것 같은데. 우리가 78만 분이시니까요. 그러면 20%면은 한 15만, 15만 되는데. 오.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한 10분 일 정도.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난번에 여기 나오셔가지고 대표님 그러셨잖아요. 스피커를 우리가 키워야 된다. 맞습니다. 언론이 네. 우리한테 워낙 좀 불리하니까 스피커를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말씀하셔서 민주당 의원님들이나 민주당 쪽에 이 구독을 확 늘리는 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탈당해가지고 있어 보니까 제일 힘든 게 그 수국 보수 언론에 국민의힘 편드는 거였거든요. 이게 좀 도가 지나쳐요, 지금. 네. 아마 뭐 대표님 워낙 당해보셔서 아실 텐데 아주 그게 징그럽더라고요, 정말. 하여튼 기울어진 운동장이 우리의 가장 큰 그 장벽인데 예,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원망할 필요도 없고 그거는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조차 넘어야 될 벽이다. 근데 그걸 넘는 방법은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이 정보에 의해서 결국 사람들은 판단하는 것이고 그 정보를 전달하는 게 권력이고 차단하는 것도 권력이고요. 그런데 예, 그게 기존에는 소위 레거시 언론이라고 합니까? 전통 언론들만 했다면 이제는 사실은 뭐 유튜브도 그렇고 SNS 이런 카톡 등등 뭐 텔레그램 뭐 등등을 통해서 우리끼리 많이 전파하면 그게 사실 우리의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좀 민영배 TV 많이 구독해 주세요. 자 이재명 TV도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네. 아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아니 근데 딴 얘기하지 마고 지금 시간도 없는데 자 광주 준비해 오신 말씀 좀 하세요 진짜로 광주 네. 호남 얘기를 좀 드리면 조금 전에 사실은 대표님이 답을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그냥 쭉 견뎌왔다 상황을. 그런데 이제 드디어 뭔가 좀 적극적으로 혹은 공세적으로 전환할 시기가 됐다. 네. 예. 저는 제가 좀 대표님을 좀 잘 알 거 아니에요. 예, 성남시장 시절부터 시작해서 뭐 지사 하실 때 또 이 대표 나오시는 이 과정이 쭉 함께 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좀. 저도 사실 예상하지 못했어요. 대표님이 이렇게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갈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제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게 보니까 다 작전이었더라고요. 오늘 제가 저기 앉아서 보니까 아, 역시 때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예. 때가 왔다. 뭐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분도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광주에서 민주당의 혁신, 광주의 불만은 뭐였냐면, 이재명 대표께 특히 불만이 뭐였냐면, 아, 좀 싸우라니까요. 저 무도한 윤석열 이 검찰 독재 정권에 되게 좀 싸워주시라니까요. 그러라고 우리가 180석 만들어주고 당대표 만들어놨잖아요. 물론 당대표 때는 절반밖에 못 드셔서 좀 못 얻으셔서 그렇긴 했지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좀, 아, 스스로 그렇게 표현하시니까 저는 좀, 제가 보기엔 괜찮은데, 진짜 사이다 김 빠졌다라고 하는, 이게, 그 우리가 그냥 좋게 표현하면, 이재명 다움이, 옛날에 그 시원시원한 그 이재명 다움이, 좀 전투력이 있는 그런 이재명 다움이 요새 사라졌다,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광주는 사실은, 광주만의 무엇을 원하는 게 아니라, 광주를 기반으로 해서 민주당이 제자리를 잡아가는 걸 요구를 하고, 그 중심에 윤석열 검찰 독재와 잘 싸워달라. 그러니까 목소리 큰 좀, 정치인들 좀 키워서 잘 좀 싸워달라. 네. 제가 사실은 탈당을 한 덕분에, 그나마 조금 목소리를 내는 사람 취급을 받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광주에서 그럼 인기가 좀 있으세요? 아니, 제 입으로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아, 그래요? 아니, 지난번에 한번 보셨잖아요. 광주 오셨을 때 가서 이렇게 인사하는데 제가 무소속이었는데도 박수를 되게 크게 쳐주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여기 우리 댓글 쓰시는 분들 중에 그, 우리 자유시민도 계시고, 깨어나자도 계시고, 황금별도 계시고 한데, 우리 민영배 의원이 광주에서, 호남에서 진짜 인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1번 한번 눌러봐 주시고요. 아니다. 아직 공감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2번 내지 기타 등등 한번 해볼까요? 네, 진짜 어떤가 한번. 자, 그럼 하나 둘 셋 할 테니까 1 아니면 2로 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1. 아이고. 별로, 여기는 그럴 것 같은데. 별로 없네요. 뭐 보니까. 네, 자, 3분이 안 되는 점. 네. 그러니까 1번이 많이 올라오네요. 여기 이상하게. 2번 안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네. 지금 아까 동접 7,000명가량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정도면 아침에 KBS 라디오, 저녁에 9시 KBS 뉴스에 동접자가 이 정도 돼요. 네, 8,500분으로 늘어났네. 와. 네. 지금 1,500명 늘어난 분들은 제 것도 좀 구독을 좀 해주세요. 네. 민영배 TV, 네. 이재명 TV,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는 그러면 뭘 어떻게 할 건데, 네. 이게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나오는 이슈거든요. 네. 좀 내년 공천은 그동안 민주당이 하던 방식, 네. 좀 어려운 얘기 쓰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민주당이 하던 그런 관행을 좀 깨고, 광주라고 하는 곳은 국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거든요. 지금까지 보면. 네. 네, 아, 없습니다. 그런데 광주가 이 교체를 한 번씩 확확 할 때가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때 한번 네. 완전히 바꿔버렸죠. 그 다음에 국민의당 때 2016년에 한번 네.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를 보고 이번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민주당이 먼저 앞장서서 혁신적인 공천을 해라. 네. 그런 요구가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광주에서 그렇게 하면 전국적으로도 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는데 그거는 뭐 정치적인 네. 뭐 이상한 파장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말씀 다 해놓고 뭐 네. 광주 호남만의 호남은 우리가 이기는 곳이니까 호남은 우리가 이기는 곳이니까 여기서 민주당의 새로운 모델 혁신적인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되게 뭐라고들 하시냐면 당원이 실질적으로 기득권을 깨고 당원이 중심이 돼서 의사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요즘 저 대표님 하신 말씀을 하자면 당원 중심 당 운영 하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걸 실제로 공천 과정에서 좀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후보를 세우는 과정에서. 네. 네. 근데 우리가 과거에 이제 소위 간접민주주의, 그러니까 누군가를 뽑아서 그들에게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이 시스템을 채택했던 이유는 이제 지리적 한계나 또 인구 사람도 숫자가 많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사실 정보 통신 수단이나 교통 수단이 발달 때문에 그런 한계가 거의 다 사라졌죠. 그래서 가능하면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욕망도 커지고 실현 가능성도 커진 것처럼 사실 당도 당원이 주인이라고 나는데 실제 주인인지는 아직까지는 약간 의구심이 많은 상태인데 그러니까 하여튼 대표님이 그걸 해주시기를 고대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도 대표님이 이 스스로 고백을 하셔서 참고 있긴 한데 네. 이렇게 보고 있긴 한데 진짜 앞으로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죠. 눈빛들이 다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당원분들도 그렇고 민주당의 기대와 애정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께서도 사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네. 그것을 광주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면 네. 이게 전체 민주당의 흐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다. 그래서 광주에서는 요즘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 잘 싸워라는 말 다음에 이 혁신적인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야, 니들 180석 줬는데도 뭘 못했잖아.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변명을 좀 합니다. 변명을 좀 하는데 그 변명이 뭐 안 통하죠. 딴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요즘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국힘에게 하여튼 100석 미만으로 국힘을 밀어내야 된다. 그래야지 저 윤석열 독재의 폭주를 멈출 수가 있다. 그래서 뭐 민주당한테 200석 다 주십시오 그러면 좀 거시기 하니까 하여튼 야권이 전체적으로 개헌을 할 수 있는 넘기자 네. 그런 요구가 요즘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민주당이 좀 서달라. 네. 저희가 이제 겸손해야죠. 잘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사실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무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과연 앞으로 그런 경향성이 조금 축소될 거냐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전 지금 뭐 특히 이제 대외관계 외교 통상 영역에서 정말 심각한 무능 제가 그 무능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냥 무능하면 유능하려고 노력하기라도 할 텐데 좀 무능 이상이라고 좀 보여져서 정말 심각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표님 아시지만 이런 정권이 없었잖아요. 출범한 지 1년도 안 돼서 퇴진하라고 하는 이런 경우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거 지금 대표님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대표님 책임이란 분들이 많아요. 누가 지라 그랬냐. 뭐 제 잘못이 제일 크죠. 제 부족함이 가장 크다. 아니, 이 말씀은 이제 그동안 잘 견디셨으니까 이제부터 한번 시원하게 한번 치고 나가보시라라는 그런 응원이죠. 박수 한번 세게 한번 네. 보내세요. 네. 우리 민영배 의원님의 복당을 환영하면서 우리 앞으로 당의 혁신을 위한 개혁을 위한 일에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 혁신기구 꾸리는 것에도 관심이 많던데요. 그래요? 잘 꾸려야 된다. 네. 근데 사실 기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고 결과가 중요한데. 근데 그 내용을 담보할 이 구성이 돼야 된다. 이런 네. 얘기도 세게 하더라고요. 같이 의논해서. 그러니까요. 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나가라 이 말씀이죠. 네. 네. 우리 참 그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 사이에 우리 구독자 좀 누르셨나? 저기 봐보세요. 누렀어요? 네. 진짜요? 네. 와. 제가 많이 갈 땐 4,000명 넘었어요. 네, 근데 구독자가 얼마나 됐나? 구독자가 1,500명 그래요? 1,500명 늘었네요. 아, 그래요? 네. 자, 구독자를 15,000명으로 늘려주세요. 네. 꼭이요. 예. 네. 민영배 TV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님 네, 화이팅! 네. 응원합니다. 끝나고 얘기 좀 해요. 네, 그러시군요.